경기 침체로 꽁꽁 얼어붙은 청년 고용 시장. 좁은 취업문 탓에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비중은 무려 45%를 넘어섰는데요.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대학교.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원주에 위치한 한 대학교.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학생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Look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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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me.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루깻미 같은 길지 않나? 너무 길지 않나? 너무 길지 않나? 저희도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우리 학교 일자리 센터 홍보 영상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학교가 올해부터 취업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센터를 열었거든요. 아직 많은 학우분들이나 졸업한 선배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저희가 알리기 위해 이렇게 뭉쳤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이 대학교의 일자리 센터.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아, 네. 혹시 응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건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입사 지원을 하거나 그러면은 온라인 인적성을 보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인적성 검사에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예요. 네. 저희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취업 상담을 하게 되니 그 프로그램들 중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추천해 주신 프로그램 중에서 학예 방학 때 진행되는 토익 강좌를 들어서 800점 이상 꼭 취득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취업 지원 센터를 대학교에 세운 이유가 궁금한데요.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경제 상황의 어려움은 결국 지역에서는 취창업의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취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 일자리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재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는 기본이고요.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학과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J 저학년 진로 마인드 형성 프로그램, 1: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고학년들에게는 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지 1:1 입사서류 클리닉, 각종 채용 설명회,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각종 취업 준비 수당도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 정은님은 지금 2월에, 올해 2월에 졸업했죠? 네. 그럼 지금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네요? 네. 공기업은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잘 분석해야 돼요. 졸업생들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센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졸업 이후에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취업 관련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혼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1:1로 입사서류 클리닉과 면접 준비를 도와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은님은 원래 집이 서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 이후에도 여기 원주에 남아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원주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그 강원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업 네. 준비를 위해서 남아있는 거죠? 네. 2024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과 함께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까지 두 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청년들이 진로 설계 및 취업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유관 기관 및 여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 학생 및 강원 지역 청년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공기업 준비반 등 다양한 종류의 직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창업 관련해서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식을 들어서 잠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게 정말 사업이 가능한지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을 수립을 해드리고요. 그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써보게 돼요. 최근 청년 창업 수요가 늘고 있는데 창업은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든요. 내년까지 복합형 스타트업 직접지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이 대학교에선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지역 청년에게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역 소재 대학이 이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지역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이 지역 청년들에게도 원스톱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학교. 앞으로 졸업생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역 노동시장을 연구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런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